이번 선거 최대 관심 지역 중 하나였던 플로리다 연방 상원과 주지사 선거에서는 모두 공화당의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박시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릭 스캇 후보가 민주당의 빌 넬슨 후보를 누르고 플로리다 연방 상원 의원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난 18일 빌 넬슨 후보는 릭 스캇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선거의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First, I want to say thanks to all of you who rallied to our cause. You walked the precincts, knocked on the doors, made phone calls, and contributed your time and your resources. 릭 스캇 후보는 만 표에 가까운 차이로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으며 플로리다 선거 당국은 오는 20일 선거 결과를 인증할 예정입니다. 선거 당일 개표 결과 스캇 후보는 넬슨 후보의 15,000여 표 차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두 후보의 격차가 크지 않아 결국 기계 재검표에 이어 수작업 재검표까지 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후보 간 상호 비방전과 맞소송, 투표 조작 등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2차 재검표 결과 스캇 후보의 승리가 확정된 것입니다. 3선 의원인 넬슨 후보는 2001년부터 18년 동안 플로리다를 대표하는 상원 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패배를 계기로 정계에서 은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또 다른 접전을 벌인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에서는 공화당의 론 드센티스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플로리다 최초의 흑인 주지사를 꿈꿨던 앤드류 길럼 후보는 앞서 패배를 시인했다가 번복한 바 있습니다. 결국 2차 재검표에서 3만 표가량 차이가 나자 지난 17일 다시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원입니다.